코골이 구강장치를 검색했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한 저의 설명을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코골이 구강장치를 검색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뜨네요. 네이버 쇼핑에 코골이 완화기구, 코골이 완화기구, 코골이 구강장치, 코골이 구강장치 하는데 쭉 보니까 5, 25, 약 25개 정도가 뜨네요. 그리고 쇼핑에서 이 정도가 뜨고 그 밑으로 또 많이 뜨겠죠. 근데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이죠. 10만원 중반, 10만원 후반, 그 다음에 10만원 밑에 가는 것도 있고, 도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모양도 천차만별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빨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러고 이게 높으면 되게 불편해요. 딱 봐도 불편하지 않아요? 근데 대부분의 이 셀프 맞춤이 어떤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피감이 상당히 있습니다. 부피감이 있다는 것은 사용하기가 불편하던 거고, 불편하면 안 쓰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죠. 이 제품들이 보면 아주 가격대가 뭐 2, 3만원짜리부터 뭐 20만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.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겁니다. 찍어서 소재 자체가 우리 글루 있잖아요. 글루건 할 때 글루 이렇게 뜨거우면 녹는 거, 그런 소재와 유사하거든요.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 놓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져요. 그럼 그거를 칵 무는 건데, 그럼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? 원가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유통 과정 또는 뭐 판매 정책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, 기능적인 요소 뭐 거기에 조절기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, 사실 실제로 실물을 보면 상당히 기대와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원가 차이는 그닥 나지는 않을 거다. 그리고 많이 팔리면 싸지고 적게 팔리면 비싸질 수밖에 없죠. 이게 금형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제품들이 싼 이유가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. 그 차이입니다.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을 내가 제대로 성형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느냐, 그게 중요한데, 결국 구강장치의 원리가 턱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는데 턱의 위치에 따라서 리스크도 달라지거든요. 그러면 턱을 앞으로 많이 빼면 기도가 많이 열릴 것 같고 적게 빼면 적게 열릴 것 같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이렇게 살짝 1-2mm만 뺐는데도 효과가 있고, 어떤 사람은 7-8mm 이렇게 뺐는데도 효과가 없고, 아주 천차만별이에요. 그러면 처음 해보는 사람이 구강장치를 꼈다고 효과 보는 게 아니고 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텐데 그걸 과연 어떻게 아느냐. 그런다고 욕심내서 이렇게 무리하게 으글적 잡고 있으면 턱이 아파서 쓸 수가 없고, 이빨이 뭐 뽑힐 것처럼 통증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죠. 그러면 내가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두 번째는 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. 이게 꼈는데 입이 꽉 차고 내가 벌리면 쑥 빠지고 그러면 쓸 수가 없거든요. 그런 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효과 잘 보는 위치를 찾는 것, 그 다음에 가장 내 구강에 잘 적합하게 맞아서 꼈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어야 된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